이두팀 모두 이번에 첫 출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주장전인 프로 대결에서 권효진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선취점을 따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 더 이상 패감이 없어요. 지난 수들을 돌이켜보고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변 쪽에 팻감을 쓰고 있지만 받지 않아도 되고요. 사실 받아도 이쪽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입니다. 권효진 선수가 이제는 진짜 끝을 낼지 아니면 한번더 받아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곳은 굉장히 즐거운 고민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권효진 선수도 끝까지 신중합니다. 거기까지 한번더 받아두나요? 받아줍니다. 아무래도 단패도 아니니까요. 여기서 백은 팻감을 계속 쓸까요? 지금은 워낙 여유가 있어서 사실 이곳을 이어도 가능합니다. 이곳을 이었고 바로 패를 들어가더라도 중앙 쪽에 팻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흙이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 뭐그 중앙 쪽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곳을 먹여치는 것도 팻감이에요. 네. 바로 들어올 수 자, 없기 때문에 셋, 때려내면 넷, 다시 때려서 여유가 있습니다. 하변 팻감을 썼습니다. 네, 그쪽도 뭐 충분하죠. 바로 들어가더라도 만패불청을 하고 이쪽을 빼앗기더라도 뭐 맛보기 하면 되겠죠? 네, 여기도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박동주 선수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데뷔전을 다섯, 굉장히 잘 두어 주었는데 네, 이제 돌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 시합 첫 판이기 때문에 아마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주장 맞대결은 권효진 선수의 100불계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프로 공식전을 맞이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후반에 들어서 좀 실족을 하면서 패배했고요. 권효진 선수는 반면에 초반에는 좀 부진했지만 점점 더 힘을 낸것 같아요. 네, 후반에 복잡해지면서 또 초읽기에 몰려가면서 굉장히 또 힘을 발휘하면서 또 승리까지 거두게 되었습니다.